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투수 김태겐입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도 데려오고. 그러니까요. 이제 친구들이 함께해서 외롭지 않은 단독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답변해 보겠습니다. 진짜 180이 맞는지. 작년 그 저희가 신체 검사 했을 때 79.8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80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은 84. 아, 이제 고등학교 때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키 가지고 이제 뭐라 하니까 다 올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따라 올려봤습니다. 보통 스파이크 신고 제가. 아, 근데 맞아. 신으면 근데 막 진짜 84호가 나오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교 때는. 아, 네. 최고의 정상 뒤에는 최고의 노력이 있다. 최고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그만큼의 최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ISFP입니다. 근데 믿으세요? 조금? 근데 이게 MBTI별 막 특징 이런 거를 막 보잖아요. 막 인스타 보다가도. 그러면 오,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은근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취미? 취미? 그냥 좀 쉬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잠자는 거나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진짜 쉬는 날 있으면 친구들 만나서 못다한 얘기들도 하고 이제 많이 못 보니까 이제 몇 달에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게임하세요? 요즘은 잘 안 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롤도 했었고 피파 이런 것도 했었고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는데 플래티넘. 전 중학교 때부터 플레이어가지고 롤 잘했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아예 안 한. 면허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서 이제 오늘 시즌 끝나자마자 따를 계획입니다. 작년에 좀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그러고 바로 팀 합류해서 운동하고 이랬어서 놓쳤습니다 시기를. 필요성 느끼세요? 그렇다기보다는 좀 운전도 해보고 싶고 별 이유는 없고 그냥 따놓으면 좋잖아요. 1종으로 딸까요? 아, 2종으로 따야죠. 굳이 이걸 기억할 필요 없으니까. 아니 제가 벤치를 무게를 많이 안 해서 벤치까지 하면은 거의 500 가까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 선수를 안 했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서 운동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했을지. 운동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완전 어릴 때는 막 차에도 관심 있었던 것 같고 태권도 같은 것도 했었고. 공부 쪽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공부요? 근데 하면은 잘했는데 하는 걸 안 좋아했어요. 일단 남은 번호 가운데 막 5번, 36번, 63번 그리고 막 90번대 번호가 있었는데 원래 처음에 등번호를 좀 고르려 마음먹었던 게 투수 번호가 없으면은 그냥 아예 뒷번호로 고르라 했는데 100번대 고르면은 이제 1분에서 못 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63번이 있는데 오! 내 생일이네? 약간 좀 연관성이 그런 좀 의미 좀 그런 뜻을 가지고 처음에 등번호 달고 싶어서 63번 달았고.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계속 달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어가지고. 큰 의미는 없는데 항상 긍정적이긴 게 항상 어느 상황이든 긍정적이기 위해서 스마일. 스마일 보면 근데 약간 슬퍼지진 않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네. 쉬는 날에는 보통 뭐 하세요? 월요일에 인천 본가 가서 쉬거나 머리 자를 때도 있고 하루 쉬는데 쉬어야죠. 할 게 근데 많지 않아서. 어떤 필수템 있으세요? 에어팟. 잠을 자면 안 되니까 밤에 자야 되니까 좀 영화 한 편 보고 조금 한 3, 40분 자고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백버스도 자리 고정돼 있어요? 약간 근데 이제 약간 고정이죠. 건희선배. 외동아들이시잖아요. 네. 당연히 어리가 부를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러게요. 애교 있는 아들이요?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날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누나 있는 친구들이
잘 챙겨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서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해봤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퇴근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퇴근할 때 아들이라고 할 때도 있고 가끔 강아지를 할 때도 있고 좋아하는 유니폼? 서울 유니폼? 이나 망고 유니폼? 오, 서울 유니폼 어울리는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팬들이 잘 어울리시네요. 승리를 위하여 한두 살 안 됩니다. AI로 제2의 AI가 부를 거예요. 아 그럼 거기 래프캠에 뒤에 태연씨 목소리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거기서 제가 불렀다고 그럼 따라드릴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 있으세요? 잠실의 아이 앞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수빈 선배님 잠실 아이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좋아하는 계절 있어요? 가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야구하기 좋으니까. 좋아하는 색? 네이비요.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저요? 63번이요. 약간 저와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를 약간 상징하는 숫자로 만들고 싶어서. 좋아하는 음식? 아 음식 고기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못 먹거나 싫어하는 건 있어요? 못 먹는 건 없고 싫어하는 것도 딱히 없어요. 에이드나 스무디 이런 거 많이 시켜 먹는 것 같고 청포도 에이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안 먹어가지고 조금의 카페인 먹긴 먹는데 베스킨 라빈스 최애 맛?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혹시 민초 다니세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약간 있는데 민초가 있으면은 굳이 다른 것도 있으니까 다른 걸 먹고 이거밖에 없으면은 소금을 먹을 수 있죠. 아 민초 자주 저는 좀 무난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그냥 심플하게 청바지에 입으면 그냥 흰색 반팔티 이런 거. 인생 영화나 드라마 있어요?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 재밌게 봤던 거 같고 영화는 좀 어려운데 좀 저는 약간 유명하고 인기 많은 것들 그런 거 넷플릭스에서 많이 봤던 거 같고 또 재밌게 봤던 게 마블에서 아이언맨 이런 것도 스파이더맨 이런 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최근에요? 범죄도시? 저요? 에어스트리밍. 어? 아니 유튜브를 막 들어가서 이렇게 막 볼 시간이 많진 않아. 유튜브에서 근데 야구 영상을 많이 봐서 야구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보다는 약간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는 편이세요? 네 인스타나 그런 거 릴스. 노래방 자주 가세요? 아니요 가끔 아주 가끔. 부르는 노래 있어요? 나의 18번. 모르겠어요. 인사? 직관 가봤던 건 없는 것 같고 축구 보러 가보고 싶어요. 일단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부모님이 야구를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좀 야구를 어릴 때부터 좀 접하게 된 이유는 있었고 또 야구장을 갔을 때 야구의 재미, 이런 흥미를 느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야구를 할까 어려운 길이니까 말하자면 그러다가 좀 고민 끝에 진짜로 시작해보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달라요. 다 이제 두산 팬이죠. 시즌 반 정도 했는데 개인적인 거요? 원래 누구나 다 최종 목표는 세우고 시작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시즌 중에 목표를 생각하진 않는데 시즌 초에 세웠던 거는 일단 1년 동안 안 다치는 거가 가장 큰 목표였고 타이틀적인 거는 근데 신인이면 누구나 신인왕이 가장 큰 목표일 것 같고 나머지는 팀 우승 말고는 없습니다. 신인왕이나 약간 신인들의 그런 근데 다 잘하고 있어서 특히 고졸 신인들이 저는 진짜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올해 그래서 모두가 좀 잘해서 이렇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드래프트가 좀 더 빛날 수 있으니까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연구개발 같은 최고의 목표를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커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이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야구였기 때문에 많이는 없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왜냐면은 1년 내내 구속도 늘지도 않았고 제가 엄청 빠른 구속을 가진 투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 과정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 이 길이 맞구나 라는 생각으로 더 많이 그런 걸 하게 됐고, 공부를 해야 야구를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가장 떨렸던 경기랑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어요? 가장 떨렸던 경기는 개막전이 가장 떨렸던 것 같고, 그때는 진짜 경기 전부터 많이 떨렸어가지고 개막전은 오히려 그 서울 시리즈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어가지고 그때가 많이 떨렸던 것 같고, 인상 깊었던 순간은 정말 많은 순간이 있는데, KT전에 삼진 3개 잡았을 때도 그렇고 최정 선배님 상대했을 때도 그렇고 인상 깊은 장면은 아직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조금 한 타자 한 타자 집중을 하려 하는 것 같고, 중요한 상황일수록 상대 타자를 많이 신경 안 쓰는 게 좋은 결과가 그동안 있었던 것 같고, 어떠한 상황이든 제 최고의 공을 던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제 뒤에 투수가 없다 생각하고 던지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올라가게 되는 것 같고, 네, 마음가짐은 항상 똑같이 평소 하던 것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해보고 싶고, 선발 투수만의 매력도 저는 충분히 있고 그런 걸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네. 알고도 못 친다는 그 진짜? 알고도 못 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거는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게 제 장점이고, 회전수도 높지만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쩌다 생기게 된지? 이제 미리 그 지점을 땅 정리를 하는 게 목표여서 초구부터 바로 잘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야구 시작했을 때부터? 조금 원래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근데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징크스 같은 건 따로 없어요? 네. 아, 저 그런 건 안 만들어요. 그렇게 막 왼발부터 들어가고 이렇게 오른발부터 들어가고 이런 걸 안 만들어요. 예민하지 않으신 편이시죠? 그렇다 생각하는데 좀 예민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뭐 시합 전에 이럴 때는 약간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경기 그럴 때는 약간 소리도 잘 못 듣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예민한 편은 아니에요. 네. 시험 놀라고 엄청 크잖아요. 안 들려요? 전 다 들려요. 그래서 진짜 더 힘이 많이 나는 것 같고, 홈 경기 때 그래서 더 기록이 좋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쳐주잖아요. 네. 저는 그냥 이쪽 귀는 닫고 이쪽만 열어놓고 있어요. 기사 같은 거 찾아보세요. 기사 같은 거는 찾아보고, 팬들 반응이나 그런 거는 막 인스타 스토리 언급해 주셔가지고 그런 걸로 항상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좀 기대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좀 걱정도 됐었고 좀 부담이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거를 많이 정리를 하고 온 상태여서 2군 다녀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응원을 받고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 좌절할 때도 좀 빨리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돼주시는 것 같고, 제가 못하면은 못하거나 좀 많이 흔들리면은 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좋습니다. 괜찮아요. 더 이제 제가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 다른 길로 이렇게 절대 못 빠지는, 네, 한 길만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립니다. 일원으로서 지내다 보니까 어떤 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야구를 정말 잘하는 팀이었고, 봤을 때 매년 한국 시리즈 포스트 시즌에 가 있었고, 그래서 항상 야구를 잘하는 팀으로서였고, 들어와 보니까 네, 똑같이 정말 야구를 잘하는 것 같고, 투수도 좋고 타자도 좋고, 그리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팀의 딱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챙겨주는 선배? 아, 내가 너무 많아요. 진짜 다 잘 챙겨줘요. 진짜 지강 형은 집에서 재워도 주고 밥도 사주고 다 해주시고, 병원 형은 막내 다 알려주고, 건희 선배님이 진짜 잘 챙겨주시고, 다른 이제 모든 형 선배님들, 투수 형들 선배님들 진짜 다 잘 챙겨주셔서 최고입니다. 그때 정말 슬펐었는데, 경문을 쳐주시고 했을 때 그런 선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런 걸 정말 느꼈고, 선배님들의 중요성을 정말 더 느끼게 해준 경기였던 것 같고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말로 못할, 그냥 바로 이렇게 안겼던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병원형인지 전지 헷갈리긴 하는데 병원형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죠.
병원이 형은 이제 막내일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지강이 형은 캠프 때 많이 친해졌는데, 캠프 때 거기서 수박을 많이 먹었는데, 동주 형이랑 지강이 형이랑 이제 수박을 항상 많이 먹다가 친해지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친해졌던 것 같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슉 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을 구하러 갈 것 같습니다. 제가 F인데 지강이 형이 T라서 약간 이제 T적 답안을 좀 요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수영 할 줄 알아요? 저요? 물에서 죽지 않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영이 형, 정혜 형, 기아 혜영 형, 지강이 형이랑 친구인데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운전 가면 항상 보고, 항상 같이 밥 먹고. 이루 선수나 그런 분들 서운하시나요? 선배란 거 아니에요? 가장 다른 아 선수란 거예요? 선배라 들어가지고. 아 저 미르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보고, 이번에 상현이, 임상현, 상현이도 항상 보고, 미르도 보고, 준서도 보고, 만나는 팀에 맨 친구가 있으면은 항상 보려 하는 거 같고, 다 친합니다. 다 보고 싶어요, 빨리. 숙발대 많이 가는 것 같고, 근데 주변에 고깃집들도 많이 가봤고, 항상 경기 끝나면 그쪽 주변에서 많이 먹어서 모르겠습니다. 부월동 쪽에서 밖에 안 먹었어서 밥을, 애들이랑 만나니까 거기서 만나니까 거기서 밖에 안 먹었어요. 플레이리스트요? 지금요? 요즘 많이 들었던 건 밴쿠버 2, 그리고 눈물의 여왕 노래 OST. 네, 바퀴가 생겼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이름을 지어준다면? 지어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이제 끌고 다니겠습니다. 아이스박스를 안 부르면 되죠, 그러면. 뭐 어딨어? 그러면도 뭐라고 다니? 전 다 이름으로 주장하겠습니다. 주지가? 형, 이렇게. 아, 네. 두산 이런 건 안 붙이죠? 그 뭐 아이폰에는 그 있잖아요, 그 뭐 소속 그 있어서 그냥 두산 이렇게만 해놓고. 근데 그러면은 연락처에는 안 보여서. 9살 정도가, 10살 그 정도가 형이고, 그 이상은 선배님. 형이라 부르라 하면 형이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선배님들이. 네. 저요. 간단한. 간단한? 아니, 간단한이 아니고. 고기 뭐 하시죠? 지금 당장 휴가가 주어진다면. 일단 푹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고, 해외여행을 제가 많이 안 가봐서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습니다. 비결이 따로 있어요? 일단 선크림 같은 거 바르면 잘 지우고, 바르는 거 같은 거를 잘 바르는 것 같아요. 세수하거나 이러면 항상 귀찮아하지 않고 항상 꾸준히 바르는 거. 뭐 바르세요? 다 똑같지 않을까요? 토너, 앰플, 수분크림. 많이 바르세요? 그 세 개밖에 안 발라요, 세 개밖에. 아, 수면 꿀팁. 9시간에 다시 있는지. 일단 생각보다 이제 그 야구선수 패턴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면 시간이 좀 늦어져서 좀 길게 자려 하는 것도 있고. 평소에 그러면 누우면 그냥 바로 잠드는 편이세요? 한 5분? 10분 안에 잠든 것 같아요. 진짜? 원래는 근데 제가 노래를 틀어놓고 자는데, 원래 막 한 곡이면 잠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빨리는 잠을 못 드는 것 같고, 세네 곡이면 잠드는 것 같아요. 노래를 틀고 자면 전 좋은 것 같아요. 조그맣게. 무슨 노래 듣고요? 클래식? 아니요, 요즘 노래. 네, 왜냐면은 이제 잡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도 좀 잘 못 자는 것 같고, 이제 노래를 들으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생각해? 시원한 물 많이 마시고, 온열 질환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파인애플 피자 호불호. 호. 찍먹 부먹. 찍먹. 망곤 차롱. 막. 차롱. 붕어빵 꼬리부터 머리부터. 머리부터. 짜장 짬뽕. 짬뽕. 기냉 물레. 기냉. 타자가 돼서 도루왕이 하고 싶은지 수비왕이 하고 싶은지. 도루왕. 문자 vs 전화. 문자? 아, 전화? 평생 막내. 근데 은퇴할 때까지 아이스박스 니고 살아야 돼요. 평생 베테랑인데 뭐 울어도 소용없고 막 책임이 안 껴있는 막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베테랑처럼 살아야 돼요. 막내. 막내. 네. 백문백답 저도 봤거든요. 이거를 안 했던 형들이나 선배님들,
이해하는 게. 왜냐면 궁금한 게 또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어렵지만 잘 저보다 잘 하실 것 같다. 팬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열심히 답변을 하긴 했지만 좋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날이 많이 더운데 이제 잘 보내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김태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